총리 내정자죠. 후보자도 아니고.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들으셨네요. 그말 듣는 순간 다그 생각이 나네요. 영어로 How dare라는 말이죠. 어떻게 감히. 지금 헌법을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헌법을 누가 해석해야 되고 그 해석된 결과를 누가 주장을 해야 됩니까?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현재의 상태는 헌정 상태가 아니라 헌법 중단 상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헌법이 무시되었고, 부정되었고, 침해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들뿐만 아니라,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준에서 헌법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논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공학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바로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김동준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에서 법사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한테 던집니다. 조폭과 국가는 어떻게 다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라는 것이 과연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 김동준 선생님은 약탈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수준도 아직 넘어섰다고 봅니다. 조폭과 국가는 돈을 뜯어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라는 그런 어떤 그 반대급부는 내놓습니다. 약탈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적어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그 기능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상인 보호회, 뭐 상인회 하는 게 조폭의 기본 조직 아닙니까? 그 상인회가 하는 이야기, 이런 돈을 뜯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질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해줍니다. 그 정도도 하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국가라고 할수 있을 것인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어제 그 정의당 그 정책 토론회에 뭐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현그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할 것인가 뭐 발제를 한게 있습니다. 물론 뭐 결론은 당연히 그 탄핵이 가능하죠. 헌법재판소는 탄핵 요건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기에 정말 저 대통령을 쫓아내야 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거둬야 될 만큼 어떤 그 실정을 한 경우, 뭐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다 해당되죠. 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헌법 1조 1항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임지범 선생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주공화국이라는 또는 3.1운동 3.1혁명이 나왔을 때그 망명정부가 했던 민주공화제라는 개념, 그 개념은 간단합니다. 국가의 운영은 합법성과 민주성과 책임성의 원리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공화국의 요체인데, 이번 그 사태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 뭐 박근혜라는 자인으로서의 인격의 지배, 인간의 지배죠. 인격이라는 말도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인간의 지배였고 그 인간의 지배조차도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은행을 빌려서 했던 그런 지배였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대한민국을 국가의 수준에서 뭐 과거의 부족 국가 내지는 원시 국가의 체제로 떨어뜨렸던 뭐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뭐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최순실 씨가 뭐 어떻게 했고 박근혜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가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하나하나는 개인의 범죄를 따지는 데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그 개인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됐던 촉발되었던 시스템의 붕괴. 이것을 어떻게 규탄하고 어떻게 탄핵하고 그것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의 문제에 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연설문을 다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그 자체 작은 그러니까 뭐 징역 몇년 정도에 해당되는 범죄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주 재밌는 게 나라 살림 네트워크, 나라에서 네트워크라는 데서 내년도 예산서를 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예산사안에 예산 내역사안에 VIP 말씀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546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문체부가 87건이고 미창부 관련이 90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찾아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연설문을 하나 고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입을 통해서 나옴으로써 전체 관료들이 다 움직이고 그 관료들이 움직인 결과들이 법률 개정이라든지 예산안으로 나오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또다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대는 세금으로 나가고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어떤 법규율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연설문 하나 고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체제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 그 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은 최순실 예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약 5,200억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 뭐 그거 좀 더 찾아보면은 조 단위를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우리 국가 체제가 그만큼 붕괴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상황을 두고 헌법이 어떻고 헌법 해석론이 어떻고 또는 내치가 어떻고 외치가 어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가 찬 것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권한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책임 총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라는 것 그다음에 국가의 독립 영토 보존 국가 배속 그 계속성을 유지할 뭐 책무 어쩌고 저쩌고 조국 통일의 그 뭐 신성한 의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유신헌법 때 박정희가 영도자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집어넣은 조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체제를 바꾼 또는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권력체제 또는 현재 그 국가체제에 익숙해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김동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몇몇 개인의 또는 몇몇 조직의 집단의 범죄가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썩었던 특히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대요. 그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미국 사회가 멘붕에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멘붕은 우리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빠져있죠. 그 멘붕 상태라고 이야기되는 이 시스템의 그 내부적인 그 뭐 썩어 빠진 모습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내파하고 외파되는 모습들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걸 고쳐나가는 것이 제일 시급한 거죠. 이 과정에서 뭐 책임 총리니 이순우 때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How dare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어떻게 너희들이 헌법을 말하느냐. 헌법은 우리가 말해야 된다. 바로 그런 헌법을 되살리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칼 슈미트적인 의미에서 예외 상태 선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또는 헌법을 다시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비상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때문에 그 역시 뭐 문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말할 게 참 별로 없어지는데요. 그 비상시국회의와 같은 국민이 전국을 주도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공학을 고민하는 헌법의 그 회복을 그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냐. 뭐 극우내각이든 또는 뭐 그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 하야라는 말도 아니죠. 참 그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책임총리나 또는 뭐 극우내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결정하기 위한 또는 그들을 그 사후적으로 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이 비상 그 시국회의와 같은 이런 조직들은 조속히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